안녕하세요. 김나정 분석위원입니다. 첫 번째로 11월 20일에 열리는 월드컵 예선전 오전 1시 쿠웨이트 대 요르단 경기를 분석할 예정입니다. 최종 도어핑 및 배팅 내역은 댓글 하단에 있는 가족방에서만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밖에 다른 많은 경기들도 각 분야별 분석가님들이 픽을 드리고 있으니 조건 없는 가족방으로 오셔서 조합픽 받아가세요. 먼저 쿠웨이트 대 요르단 경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경기는 쿠웨이트 홈에서 열리는 경기입니다. 쿠웨이트는 4-4-2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알 다피리와 알 라세디를 활용한 측면 공격과 알 아와디, 다음에 침투를 중심으로 단순한 공 전개를 선호합니다. 그러나 직전 대한민국전에서 1-3으로 패하며 무기력한 경기력을 보였고, 수비에서도 하이자와 알 에네지의 조합이 공중불 경합에서 낮은 성공률을 기록하며 불안한 모습도 드러냈습니다. 전반적으로 공수 양면에서 조직력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요르단은 3-4-3 포메이션을 선호하며 알 타마리, 오란, 알 누이마트를 중심으로 지공 전개를 펼칩니다. 직전 이라크전에서도 안정적인 수비를 기반으로 상대를 막아냈지만 공격에서 창의성이 부족해 득점에 실패했습니다. 나시브, 야잔, 아부알리니 뒤로 구성된 백스리는 빠른 발과 제공권을 겸비하고 있어 쿠웨이트의 단조로운 공격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요르단이 안정적인 수비와 중원 장악력을 바탕으로 경기를 주도할 가능성이 크겠습니다. 그러나 요르단 역시 공격에서 창의성이 부족해 대량 득점은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쿠웨이트는 요르단의 조직적인 수비에 고전할 것으로 보이며 저득점 경기 속에서 요르단의 승리가 예상됩니다. 최점 픽으로는 요르단 승과 언더를 추천합니다. 두 번째로 11월 20일에 열리는 월드컵 예선전 오전 1시 바레인 대 호주 경기 를 분석할 예정입니다. 먼저 바레인 대 호주 경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경기는 바레인 홈에서 열리는 경기입니다. 바레인은 3-4-3 포메이션을 활용하며 속공 전개를 중심으로 경기를 풀어갑니다. 알 아스와 하산의 침투에 의존하고 있지만 직전 중국전에서 0-1로 패하며 전진 패스의 부재로 공격 전개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특히 알 하얌의 징계 결정으로 인해 하람, 베나디, 알 샴산의 새로운 수비 조합이 형성되었고 이는 호주의 공격을 효과적으로 막아내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호주는 3-4-2-1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안정적인 지공 전개를 선호하며 맥그리와 흐르스티치의 창의적인 플레이와 듀크의 연계 능력을 활용합니다. 직전 사우디아라비아전에서 득점에는 실패했으나 스타와 보디스로 이어지는 견고한 수비 조직력이 돋보였습니다. 이러한 수비력은 바레인의 단순한 공격 패턴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전력입니다. 호주는 안정적인 공수 밸런스를 바탕으로 경기를 주도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바레인의 불안정한 수비와 단조로운 공격 전개는 호주의 압박을 뚫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저득점 경기가 예상되는 가운데 호주의 승리가 유력합니다. 추천 픽으로는 호주 승과 언더를 추천합니다. 금일 준비한 해외 축구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김나정 분석위원입니다. 이 밖에 다른 많은 조합픽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끝없이 국내 최고의 스포츠 분석가님들을 스카우트하고 있습니다. 모든 스포츠 픽이 준비되어 있으니 언제든지 조건 없는 무료 가족방으로 오셔서 문의주세요. 최종 조합픽은 영상 하단 구성 댓글 오픈 링크로 주시면 됩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확실한 수익 보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여기 김나정 분석위원만의 분석 노하우, 매일 반복되는 탑골락과 내겐 어렵기만 한 스포츠, 이젠 정말 수익이 보고 싶은 간절하신 분들,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도대체 언제까지 반복될까요? 어렵지 않습니다. 김나정과 함께라면 이런 수익 꿈이 아닙니다. 이제는 바로 여기 실패하지 않는 필요한 정보만 알려주는 확실한 스포츠 전문 재테크 강의 김나정 가족방에는 4,300명의 많은 회원님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스포츠 종목당 전문 패널분들을 다수 보유하고 있으며 70% 이상의 적중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다양한 스포츠 정보와 유료 분석 자료들까지 단언컨대 망설이면 후회하시겠습니다.
것입니다. 이제는 스포츠로 재테크하는 시대입니다. 가족방 입장은 하단의 고정 댓글로 문의 주시면 도와드리겠습니다.